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홍 회장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표로 남양유업의 주가는 한때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말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과 세종연구소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기증하기로 한 문화재와 미술품 2만 3천 점을 전시할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은 오는 6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지만 공간적 한계가 있어 전시관을 위한 새로운 부지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력한 후보지로는 서울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구매 의사를 밝힌 서울 송현동 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에, 김승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광역시에 이건희 미술관을 세워야 한다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종목을 대상으로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3일, 공매도 거래 규모가 약 1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인 2019년 일평균 공매도 금액보다 약 2.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하며 공매도 타격에 휩쓸렸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 부담이 큰 업종 중심으로 공매도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1위 종목은 710억 원이 거래된 셀트리온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신풍제약, 시젠, LG 화학, HMM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개 첫날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됐던 HMM은 4일장 중 한때 3만 5천 원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3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두산 퓨얼셀, 신풍제약, 롯데지주, 고령제약 등은 이날 하루 공매도가 제한됐습니다. 다만 거래소는 공매도 재개에도 코스피가 아시아 주요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고 코스피 200이 코스피 보다 적게 내린 것으로 보아 공매도의 시장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